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면 금융과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가 지능센터를 열고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개희수 기자입니다. 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장점은 보안성과 투명성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지역화폐인데 서울시 노원구는 가상화폐인 노원을 자체 발행해 쓰고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청주에서도 지역화폐와 전자상거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최초의 블록체인 센터라 지능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인력 양성인데 그 기능을 하면은 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도 기술 체험관을 만들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응을 돕고 신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 병원 진료 기록을 개인과 병원이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서비스 시범 사업 등을 우선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 법률뿐만 아니라 뭐 재무나 회계나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센터가 아는 과제입니다. 충청북도가 거점센터 설립을 계기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개희수입니다.